보통 이제 보기에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주기는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0번을 쓰면 심각한 거예요. 10번을 쓰면 심각합니다. 갯절에 동사 없잖아요. 자, 뒷번. 띵크 다음에 선행사 없으니까 왓스고 왓스 뒤에 불안전문. 가능해 하고 뒷번을 쓸 수도 있겠죠. 뭐야 띵크 감옥 진모 A번. 그래서 나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A번 썼습니다. D? A번은 A번 아니면 D를 쓴 거죠. B번 쓴 사람은 없죠. 자, 여기다가 대열이라고 쓰고요. 대열 2B 형광펜. 그리고 빨간 거로 두르고요. 앞으로 이 대열 2B가 나면 무조건 답이에요. 뭐 생략된 거 그런 거 아니죠? 이제 왜 대열 2B가 답인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명사야, 목적어. 대열. 뭐 봤을까? 대열 이제.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봐도 되죠? 자, 그는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지 않아? 얘가 이거 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쵸? 자, 그는요, 더즌트, 원트, 원하지 않아요. 목적어가 이거 하는 걸. 그가 산대요. 바이어 칼을요. 그러면 얘가 이거 하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힘 to buy a car 이렇게 되는 건 알죠? 그쵸?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바뀌는 거잖아. 마찬가지죠. 자, 영어에서는 얘를 주어로 보죠. 물론 대어 is 이하가 주어지만은 신텍스에서는 얘를 주어로 봅니다. 그래서 주어가 일로 들어가면 되죠. 비동사가 일로 들어가면 되죠. 또 어떻게 바뀌어? doesn't want 다음에 there to be any misunderstanding. 아직 안 끝났어요. there 부모님은 있다죠. 그는 어떤 오해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엇무엇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무조건 대응 투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도 이게 무조건 대응 투비면 맞다라고 찍지 말고요. 대응 투비가 맞는데 해석 한번 해볼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되죠? 그럼 무조건 대응 투비라는 게. 대열 원래 뭐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해서 안 돼요. 그럼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맞다는 건 대열 2B라니까. 그럼 꼭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안 하고 해도 100% 맞아요. 대열 2B는 됐지? 근데 해석 꼭 해보세요. 있다라고 해서 말이 되는지 알았지? 또 보기에 대열 2B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여지까지는 정답률 100%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다 라고 해석되는지까지 확인하면 좋겠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지워드리겠죠? 요거 보기 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형광펜하고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보기에 이렇게
이렇게 쓴다니까요. 어 뭐야 띵크 감호 진모 그죠? 이렇게 죽어놨으니까 다 답이 되게끔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대열 투빈의 무조건 그거 써야 된다. 자 5번 5번은 포인트 답은 3번이고요. 포인트 웨어 이렇게 형광펜 관계부사로 우리가 여지까지 배운 관계부사는 웨어 뭐였어? 완전한 문장이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in which로 바꾸거나 at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그 장소나 상황일 때 웨어를 쓴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포인트일 때 웨어를 씁니다. 케이스일 때 웨어를 씁니다. 시츄에이션일 때 상황이죠. 시츄에이션이. 그럼 상황인 거 서컴스턴스도 있죠. 저 뒤에 무조건 웨어를 받아봐요. 그렇죠. 웨어. 뒤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포인트, 케이스, 시츄에이션, 서컴스턴스일 때는 웨어를 씁니다. 휘지. 뭐 물론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면 웨어를 쓰면 안 돼요. 관계 부사일 때는 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고 웨어를 밑줄이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포인트 웨어 포인트라는 명사는 특이하게도 관계 부사 웨어를 쓴다. 이렇게 그 포인트 외에도 케이스, 시츄에이션, 서컴스턴스도 특이하게 관계 부사 웨어를 쓴다. 이렇게 알아둬야겠죠. CF에다가 잘 정리를 해두고 나머지는 볼 것 없습니다. 자 다음에 6번 얘는 코포즈에 형광펜 칠하지 말고요. 빨간 거로 그냥 네모만 써놓고요. To protect 네모 써놓고요. 빨간 거로 자, 주어 포포즈는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잘 나옵니다. 포포즈는 뭐뭐할 목적으로 목적은 뭐뭐하는 것이다. 왜 투부정사가 잘 나올까? 투부정사는 뭘 나타내? 미래성이죠. 그래서 주어 이즈 다음에 투부정사가 잘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물론 시험 문제상 얘 프로텍팅으로 주는 거죠. 문법 문제에서 그래서 틀리는 거고 이렇게도 해놓고 프로텍팅 가입해놓고 aim function objection 반대죠. 이런 단어들은 명사 보호로 투부정사를 많이 쓰는 겁니다. plan wish wish는 명사로 쓰인 거야. 바램이죠. 바램 바란다는 거 그리고 포포즈 이런 단어들이 주어로 나오면 명사 보호로 투부정사를 잘 취한다. 그렇죠? 이유는 미래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자 다음에 이 문제도 이제 까다로웠습니다. 자, 답 A번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직관적으로 푼 거죠. AND가 나왔으니까 병렬구조여야겠죠. 병렬구조. 자, To protect 목적은 보호하는 것이다. 절도로부터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고의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행자 수표의 목적은
절도로부터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까지 되겠죠. 만약에 A번이면 고의적으로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5일 이상 안 되잖아요. 만약에 투구정사에 걸린다면 의미상 안 되네요. 자, 두 번째, C번 쓴 사람.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에 걸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절도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 돈이에요. 우연한 돈을 잃어버려요? 말이 안 되네. 우연한 돈을 잃어버려? 우연한 돈이 뭡니까? 말 자체가 안 되죠. 병렬 구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풀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이해가 안 가죠. 난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틀렸을까? 자, B번을 봅시다. 그럼 B번은 어디에 걸리는 거야? 동명사니까 명사에 걸릴 수도 있겠죠. 절도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돈을 우연하게 돈을 잃어버리는 거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말 되죠? 그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 루즈는 타동사죠. 그지? 잃어버린데, 그럼 목적어가 뭐야? 뭔이죠? 얘가 타동사입니다. 그럼 부사는? 이 사례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부사는 여기 못 들어가요. 왜? 타동사 목적어는 엄청난 콜로케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사가 못 들어갑니다. 단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다? 목적어가 길 경우죠. 돈이 길어요? 목적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말했어요. 뭐라고 말해? Yesterday. 부사 이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목적어가 이렇게 길면 단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타동사하고 목적어가 있으면 원래 부사의 위치는 여기예요. 단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야. 단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도 한다. 부사를 맨 뒤에 놓으면 좀 그러니까, 그치? 답은 2번이네요. 그러면 명사 1, 병렬구조 명사 2가 되겠죠. 절도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하고 돈의 우연한 손실로부터, 그죠?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 7번. 7번은 LY를 지우고요. 형광펜 클로스 2. 보통 클로스 2 대신에 클로스 바이를 많이 쓰죠. 이건 뭐예요? 넥스트 2예요. 한마디로 전부 다 near입니다. near. 어디 어디? 가까이, 어디 어디 근처에 라는 접치사죠. 스테이 때문에 에러에 빠진 거 아니야. 이건 그냥 표현 문제예요. 그는 스테이 했어요. 어디 가까이에? 습지 끝 가까이에. 습지 가장자리 가까이에 머물렀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뭐 서식합니다. 그래서 클로즐리 툴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장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로즈 툴 표현 문제입니다. 표현 문제. 표현 문제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클로즈 툴. 보통은 클로즈 바이를 많이 씁니다. 클로즐리 툴이라는 단어 자체 없어요. 클로스 2 자체가 하나예요. 넥스트 2도 전치사잖아요. 얘도 전치사도 되는거죠. 얘도 전치사. 어디 어디 가까이.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자, 8번.
플라스틱에 대한 플라스틱을 위한 새로운 사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의학 분야에서, 스페이스 리서치에서, 인더스트리에서, 그리고 다 어떤 분야에서죠? 근데 얘는 사람이잖아. 건축가. 그럼 뭐로 고쳐야 돼? 아치텍처. 건축이죠. 건축 분야에서. 그래서 아치텍트가 병렬구조로 정말 잘 나와요. 자, 명사의 병렬구조에 명사가 병렬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렬구조는 품사뿐만 아니라 모두 확인해야 돼. 이 명사 자리에 동명사 작용해야 안 돼요. 돼요? 동명사는 품사는 명사야. 동사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래서 댄싱 맞아 틀려? 맞아요. 명사의 나열에 동명사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품사도 봐야 되지만 또 뭐도 봐야 돼? 병렬구조에서는 의미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의미.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히어링이죠. 히어링. 뭡니까? 청각. 자, 후가, 스멜, 명사로 후가. 미각, 테이스트, 촉각, 터치, 앤드 히어. 맞아 틀려? 안 되죠? 히어 리. 얘랑 뭐가 붙는 거야? ing가 붙는 거죠.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케미스트리죠. 얘가 뭐야? 화학이죠. 케미칼. 뭐 이러면 안 돼요? 케미칼, 화학의, S 붙이면 화학 물질, 화학 약품, 그죠? 자, 매스매틱스, 피직스, 또는 올로지가 붙어서 학문명, 학과명을 나타내잖아. 근데 얘만 뭘 나타내는 거야? PRY를 쓰죠. 그래서 얘도 케미스트리로 화학이라는 학문명입니다. 학과명이에요. 얘도 병렬구조로 잘 나오죠. 얘가 저게 만든 건데 뭐 케미스트 쓰면 틀리 없죠. 케미스트리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병렬구조로 많이 나오는 두 개. 근데 얘보다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치텍트가. 그죠? 뭐 이런 거잖아. 포문 15, 포트는 12이고 이런 것들.